네, 안녕하세요. 이임TV입니다. 네, 4월 28일 수요일, 네, 현재 오후 1시, 네, 6분이네요. 오늘 지수가, 네, 고점에 도달했다가 다시 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하기가 막게 쉽지가 않네요. 다시 한 번, 박스권에서 움직이려나, 오늘 또,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0포인트까지 네, 내려갔었습니다. 현재도 28포인트나 내려가고 있네요. 코스닥 지수도 네, 오늘 16포인트나 내려가가지고 1004포인트까지 네, 밀렸습니다. 그동안 뭐 계속 올라왔으니까 또 뭐 조종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또 미국 주식이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조정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점에 올라오면 또 빠지는 거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나오고 아직 뭐 여러분들이 지수에는 큰 신경 쓰지 말라겠죠. 종목에만 신경 써가지고 수익을 내면 네,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ELP가 이틀째 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차트를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6,700원에서 7,4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좀만 더 올라가면 추천가에서 1,000원이 네,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뭐, 매도할 단계는 아니고, 좀 더 있다가, 네, 매도, 신호 가면은,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기는 약간은 부담이 있지만, 없는 분은 일단 1차 한번, 네, 매수, 아직도 뭐 가능하니까, 네, 소액으로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OK가, 네, 장중에는 좀, 오늘 2700원대까지 내려갔었죠. 심리적으로 네, 견디기 어려울 때까지 힘들 때까지 내려갔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혼자 할 것 같으면 벌써 손절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버텨가지고 현재는 플러스 나와가지고 29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 뭐 그렇게 뭐 푹푹 빠지진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네,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승 코퍼레이션이 상한가를 쳤네요. 추천을 못 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1700원 할 때 네, 교육 받으신 분이 교육 받은 대로 종목을 골랐다고 문의가 왔는데 제가 매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오늘 상한가 간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걸 추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존에 올라간 종목도 워낙 많고 또 추천한 종목도 있고 해가지고 조정을 조금 더 나오면은 네, 조금 더 바짝 추천을 해볼까 했는데 그제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아직 못했더니 오늘은 상한가를 쳐버리네요. 네, 하여튼간에 교육 받으신 분 한 분이라도 수익을 냈으니까 아주 뭐 기분은 좋습니다. 저도 매수를 안 했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진짜 대박주를 놓쳤습니다. 뭐 교육에서 얘기한 대로 네, 기업 분할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안심 종목 네, 그 하반 경직 볼 때 들어가면 큰 수익이 난다겠는데 결국에는 화승 코퍼레이션에서도 보여줬네요. 네, 그리고 한일화학, 네, 오늘, 약간, 18,000원에서 늘고 있죠? 16,700원 할 때,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네, 그래도 상방으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것도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안심 종목은 아주 꿋꿋하게, 네, 버티고 있고, 또 급등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제마야 뭐, 정신없이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급등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힐입은 아침에 급등이 한번 나와가지고, 뭐, 만원까지는 안 갔어도 9,670원까지 한번 갔었어요. 네, 아침에 잡으러 가겠는데, 9,230원. 그래서 9,080원까지 찍었으니까 한 9,200원 정도 잡으셨으면 오늘 뭐 9,680원에만 매도했어도 수익률이 적진 않습니다. 저는 뭐 계좌가 아주 많다 보니까 오늘 9,600원 넘었을 때 한 계좌만 팔아버렸어요. 네, 872,750원 뭐 팔아버렸는데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다시 또 재매수를 했습니다. 물량이 많은 분은 일단 급등 나오면 매도가 안 가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해가지고 일부라도 챙겨보고 또 내려가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단타는 유동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제철 아주 좋죠. 지금도 1,000원이 상승해서 57,600원 네, 거래되고 있네요. 어제 급등이 나오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원까지 네, 6만원까지 보인다 하겠는데 6만원이 뭐 코앞에 왔네요. 네,
3만 1000원에 추천했으니까 이제 거의 더블, 네, 더블이 다 돼 갑니다. 네, 추천가에서 거의 더블이 다 돼가죠. 현대제철. 아, 여러분들이 더블을 먹으려고 하면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오래 들고 있어야 돼요. 네,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OCI. 네, OCI는 뭐 15만원 터치를 할 것 같다가 오늘 또 지수가 빠지니까 아주 은봉이, 네, 좀 크게 나왔죠. 아, 13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뭐 15만 원 터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했는데 이 지수 관련주라겠죠. OCI는 지수가 좀 빠지면, 네,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주 지수 관련주는 아니더라도 지수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는 빠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워낙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지수보다 먼저, 네, 그 내려가네요. 아, 저번에는 11만 원대에서 한번 다시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내려오면 12만 원대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현재는, 네, 그 저점에, 예, 6만 원대나, 네, 10만 원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의 영역이지 고점에는 쫓아가지 말라겠죠. 만약에 잡았으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고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매수가 왔을 때 해야 그나마 수익을 보더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소화 엊그저께 15,000원 넘었을 때 전부 매도하라겠죠. 네, 많이 올라갔어요. 조정 나올 확률이 높다겠죠. 14,300원까지 밀렸네요. 장주에는 14,050원까지 밀렸었는데 현재는 14,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하면 급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하면은, 네,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15,000원이 목표가라겠는데 15,000원 돌파했으니까 매도하신 분들은 뭐 거의 1,000원이 내려갔죠. 네, 1,000원이면 뭐 그래도 적은 건 아닙니다. 일단 매도한 거는 여러분들 쳐다보지 말고 다음 종목, 다른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네, 낼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네, 일단 올라가서 수익 난 종목은 일단 제껴 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이소화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악재 떴을 때 15,000원에 잡으라고 했었고 그리고 11,000원대에서도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결국엔 또 11,000원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올라갔죠. 네, 조금 높이 잡아도 기다리면은, 네, 안심주목 수익을 준다겠는데 이런 식으로 양 예를 들어 여기서 잡았어도 12,000원대 잡았어도 결국에는 수익을, 네, 많이 줬잖아요. 기왕이면 저가에 잡으면 좋고 만약 고점에 잡았어도, 네, 기다리면 수익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이 빠졌다 하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은, 네, 안심종목은 수익을 준다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단가를 좀 조금 낮춰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물량이 좀 너무 적다 할 때 조금 더 잡고 싶을 때,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수익을 또 잘 내서 그런가 뭐 항상 잘 냈는데 그 교육 문의가 좀 들어오네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육 문의가 들어왔는데 뭐 돈이 별로 없대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망설인다고 그러는데 주식에는 여러분들이 그 운영 자금이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10억도 버는 사람이 있는데 1000만 원이 뭐 적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주식을 이제 할 줄 모르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억도 작은 거예요. 10억 있으면 뭐 합니까? 네, 손실 보는데. 큰 돈이 아니에요. 네, 10억 가지고 해도 두세 달 만에 3, 4억씩 까먹고 교육받고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2000만 원 가지고도 뭐 교육받고 수익을 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줄 알면 1000만 원도 큰 돈이고 수익을 낼 줄 모르면 뭐 1억이든 10억이든 주식에서는 큰 돈이 아닙니다. 네, 돈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 할 줄 알고 제대로 할 줄 알고 수익을 낼 줄 알고 들이대야지 주식 주자도 모르면서 주식한다고, 네, 삼성전자나 사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깡통 차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뭐 그런 거 블루칩 같은 거 사놓고 그냥 있으면 깡통 찰 리는 없지만 수익이 없잖아요. 수익이.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주식 사놓고 하늘 쳐다보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네, 수익을 내면 됩니다. 제 방송만 보고도 수익 잘 내시는 분들 계시고 저랑도 같이, 네, 주식을 하시는 리딩 받는 분들, 네, 수익을 잘 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서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롭게 살고 그리고 후원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돈 버는 거지 좋은 거지, 네,
그냥 뭐 종목 삼성전자나 사놓고 하늘이나 쳐다보고 있겠다. 나 10년 보고 하겠다. 뭐 물론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이야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보고 해도 되죠. 그렇지만은 재테크라는 거는 네, 그때그때 수익이 나야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노후 대책으로 늦지감치 네, 시작하신 분들은 뭐 10년, 20년 보면 뭐 벌써 뭐뭐저 위에 가서 뭐 팔을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은 알고 요즘같이 수시로 수익도 내고 그냥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네, 5월 16일 날은 네, 일요일인데 오프라인 교육 네, 1시부터 6시까지 하죠. 또 일요일 날 하니까 또 일요일 날또 교회 나가시는 분들 계속 그런가는 몰라도 일요일 날또 시간이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6월 달에 또 토요일 날 받는다고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토요일 날 예약을 했는데 6월 12일 날로 잡혔네요. 네. 첫 교육 그 신청하시는 분이 원하는 날짜에 잡는데 6월 달에는 6월 12일 날 토요일 날로 잡혔으니까 일요일 날 이번 그 5월 달 5월 16일 날 시간이 없으신 분은 6월 달에 신청하시고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좋아요. 그동안 벌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네. 교육에 임박해가지고 뭐 교육 신청하고 배우고 벌어도 되지만 그 전에 신청 미리 신청하면 교육비도 다 빼고 그리고 또 수익도 볼수 있기 때문에 요번 달에 그 1,000만 원 벌었다는 분은 교육 신청하기 전에도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0만 원 벌고 교육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가까이 교육비 몇 배를 빼고 벌은 걸그 교육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미리 신청하면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운영 자금이 뭐 500만, 1,000만 원, 뭐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주 적은 돈 가지고도 네,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도 교육비를 벌어 가지고 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돈이 한 푼도 없는 분도 교육비만 가지고도 일단 배우는 게 우선이니까. 네, 그건 앞뒤를 아는 분이죠. 네, 일단 배워둔다고, 네, 교육을 받고 가신 분들 계십니다. 예전에 그 23살인가? 군대도, 안 가신 분인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은 그 돈, 네, 그걸로, 교육을 받고 간 사람도 있어요. 네, 아주 대단한 분인데, 나이도 어리신 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어른도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일단 배워두는 게 우선이라고, 네, 배우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갔는데, 그분도 그 뒤로 계속 리딩을 받았거든요, 소액으로. 근데 얼마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는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졸업을 했어요. 아주 뭐,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나중에 리틀 워런 버핏이 네,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생 코퍼레이션은 네, 추천을 좀 제가 게을리해가지고 조금 더 바짝 해보려다 놓쳤는데 하여튼 좀 아쉽기는 하네요. 하여튼 교육 받으신 분한 분이라도 큰 수익을 내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제가 아주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네, 한일화학도 올라가네요. 18,250원까지 좀더 올라가네요.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16,000원, 17,000원 초반대 잡았으니까 한 1,000원 정도 뭐 수익이 나고 있네요. 고가에 잡으신 분은 뭐 아직 수익이 들러서도 저가에 바로 잡으신 분은 네, 수익이 1,000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주면은 그냥 빠질 때는 잡으면 됩니다. 안 빠지면 일단 한번 매수해보고 그리고 두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분할로 네, 나눠서 매수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단톡으로 종목을 계속 주어도 또 개인톡으로 또 종목 달라가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단톡으로 준걸 여러분들이 골고루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현금이 남았다 할때 네, 개인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톡은 교육 받으신 분하고 3개월 기본 리딩 신청하신 분의 그 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단톡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구독자 중에서도 댓글을 꾸준하게 계속 달으셔가지고 저한테 좀제 눈에 띈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특별한 혜택을 주니까 그런 분은 따로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 내일 아침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